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칼라이프 770번 한문철 TV 개국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송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문철 TV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 집은 스카이라이프가 안 나오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770번 하루 종일 블랙박스만 나오면은 아유 제가 봐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한 시간 정도는 이러다가 계속 그리 되면은 어쩌면은 뭐 어휴 계속해서 뭐 차가 쾅쾅쾅쾅 이게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뭔가 중간에 좀 다른 걸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드는 그러한 채널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내 채널 770번 스카이라이프 한문철 TV 770번 그거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그래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다큐멘터리라면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많은 게 블랙박스 제보 코너죠. 그리고 여기 그 옆에 내 채널 770번 스카이라이프 770번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의 이야기, 나의 반려동물의 이야기, 네, 올려주세요. 주변에 진짜 맛있는 집이 있다. 여기 꼭 소개하고 싶다. 뭐죠? 내 친속,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게 있듯이 우리 동네 진짜 아주 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지금 현재 이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가족 노래방도 좋고요. 친구들끼리 노래 대항도 좋고요. 이곳에 올려주십시오. 770번. 요 코너를 클릭하면, 물론, 로그인 하셔야 되죠.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동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요것은 여러분들이 올리신 것은 내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나 또는 스카이라이프 770번의 방송에 올려집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의합니다. 또, 저작권 있는 거 그런 거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자막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도요, 그냥 무료 자막, 무료로 한 거 쓰셔야죠.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리, 자, 이거 촬영해서 올릴 거야.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초상권 문제, 또 무슨, 뭐,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본인이, 물론 저희들이 걸러요. 요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보인다? 그럼 걸리겠지만, 그러나, 네, 저희한테 올려주시면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상권에 문제되지 않도록,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선정적인 거,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건 빼야 되겠죠. 이런 것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올리셨다면 다 올려지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또 저희들이 한번 심사를 해서 이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을 체크해서 그것만 엄선해서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PD들이 저랑 같이 하겠죠. 제공자에게 별도의 연락 없이 방송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목을 쓰시고요. 내용, 이게 대체로 어떤 내용이다. 대강의, 전체의 대강.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셨죠? 예, 전체 줄거리. 너무 길면은 파악이 안 돼. 그래서 500자 이내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 촬영했는지, 카메라의 모델명, 그 다음에 스텝. 예, 거기에, 예, 근데 나레이션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출연한 분은 누군지. 그러니까, 출연자와 촬영자와, 그 다음에 또 편집하시는 분. 그리고 나레이션. 또 그 다음에, 누가 출연했는지 그런 거 좀 써주시면은 이 자막에 본인들이 써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넣을 수도 있거든요. 요 스마트폰으로 쭉 하다가 촬영하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 잊지 말고 요거 이제 빨간 단추 누르면 잠깐 멈춰지잖아요. 또 찍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편집하셔서 이게 그냥 쭉 하더라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또 에디터를 이용해서 편집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동영상 파일, 또 사진 파일도 몇 개 스냅으로 넣어주시면 또 저희들이 적당하게 같이 편집을 하겠습니다. 여기 딱 해서 그러면은 다 됐으면 동영상 파일을 올리셨고, 동영상 파일은 900메가 한도로 해놨습니다. 900메가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 영상이 없으니까 안 올려지네.
그래서 영상이 있으면 이제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픈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픈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죠. 추석 연휴 때 또 가족끼리 아주 예쁜 모습, 아 단란한 가족까지 우리 가족의 그런 이야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하루에 30분짜리 두 개 정도는 우선 편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아, 세 번 돌아가요. 지금 8시간 편성돼 있습니다. 8시간 편성된 걸 세 번 돌리니까. 그러니까, 1시간 블랙박스 보시고, 30분짜리 이거 보시고, 또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또 블랙박스 하나 보시고, 또 30분짜리 보시고.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돌릴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그러한, 예, 가만히 있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 있습니다. 내 채널 770번. 처음에는 마이 채널, 나의 채널, 아니, 내 채널, 내 거야. 예. 여러분들의 채널입니다. 저와 함께 예쁘게 꾸며보십시다.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